자, 여러분 교재 541페이지가 되네. 감정평가의 조건에 따른 분류. 자, 우리 시험에 우선 많이 나오죠? 현재. 자, 현재 대상 부동산의 상태, 구조, 환경, 불법 점유됐느냐, 뭐 점유, 뭐 제한 물권 부착, 현재 있는 그대로, 자 현재 있는 그대로 평가하는 것을 현황 평가라고 현황 평가. 현황 평가는 현재 있는 그대로 평가하는데, 자 여기 가끔 또 시험 지문에 또 우리가 자주 출제가 되는 용어죠. 현황 평가. 자, 그래서 이 현황 평가를 보면은 우리나라 이 감정 평가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이 감정 평가에 관한 규칙 우리가 6조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감정 평가에 관한 규칙을 앞으로 우린 줄여서 감칙이라고 할게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을 줄여서 감칙. 그래서 제6조 보면요. 6조가 뭐가 나오냐 하면 현황 기준 원칙이에요. 현황 기준 원칙이 6조인데 26회 우선 시험에 나왔죠. 현황 기준 원칙. 그럼 1항. 1항을 보면 요거는 또 작년 27회 시험에 또 출제했어요. 작년 시험에. 자, 그러면 현황 기준 원칙 1항 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감정 평가는 기준 시점에서의 대상 물건의 이용 상황 및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이때 이용 상황은 불법적이거나 일시적 이용은 제외합니다. 자, 그래서 그 지문을 27회 시험에 또 출제했어요. 자, 우선은 이 우리나라는 뭐를 원칙? 현황 기준 원칙입니다. 자, 근데 과거로 갈수 있거든요. 과거라는 것은 민 형사 사건에 있어서 재판상의 분쟁이 나타나요. 그럼 재판상의 분쟁인데 이미 사건이 발생했으니까 분쟁이 발생한 건데, 그래서 과거에 재판상의 분쟁이 발생했을 때 과거의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행하는 평가를 무슨 평가? 소급 평가라고 소급 평가라고 하고, 자, 이 미래로 오죠. 자, 여러분, 요거는 과거로 가는 거고. 자, 여러분, 2개월 뒤에 아파트 입주한다. 확실하죠? 그래서 가까운 미래에 도래가 확실하다. 가까운 미래에 도래가 확실하다. 그이 미래에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평가하는 것은 기한부 평가. 이건 기한부 평가. 근데 미래는 미래인데, 미래는 미래인데 불확실하다. 자, 미래에 불확실한 상황이 성취될 것을 전제로 부동산 가치가 증가하느냐, 감소하느냐, 증감가 요인을 고려해서 행하는 평가를 조건부 평가. 자, 여러분이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조건부 평가인데, 이때 조건은 실현이 가능해야 돼. 여러분, 바다를 메워서 평가한다. 실현 불가능해요. 평가 못해요. 근데 이 조건은 그래서 실현 가능해야 돼. 실현 가능하고 또 우리는 합법성을 띄고 있어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토지상에 건물이 있어요. 자, 이 토지상에 건물인데 이 건물이 60년이 경과됐어요. 60년이 경과됐으니까 노후화가 많이 됐어요. 근데 철거를 해야 된다. 언제 철거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럼 불확실한 상황인데 이걸 성취될 것을 전제로 한다는 것은 건물이 있지만은 건물이 없다고 보는 거죠. 뭐죠? 건물에 뭐를 전제로? 불확실한
확실한 상황을 성취될 것을 전제로 한다니까. 건물의 뭐를? 철거를 뭘로? 전제. 건물의 철거를 전제로 한다는 것은 평가 대상 토지상에 건물이 있다 하더라도 건물이 없는 토지를 무슨 상태? 나지 상태로 평가해요. 나지 상태로 평가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조건부 평가. 그래서 이 조건부 평가는 또 우리 개발 제한구요. 그린벨트죠? 개발 제한구역도 뭐를 전제? 해제를 뭐 전제로 평가한다. 해제를 전제로 한 평가. 이것도 무슨 평가? 기한부, 조건부 평가. 그래서 불확실한 상황이 성취될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은 조건부 평가입니다. 자, 541페이지 밑에 제6조 2항 보세요. 감정평가업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코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준 시점의 가치 형성 요인 등을 실제와 다르게 가정하거나 특수한 경우로 한정하는 조건, 이 감정평가 조건이라고 하는데 이걸 붙여서 감정평가할 수 있다. 자, 세 가지 있거든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감정평가 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 감정평가의 목적이나 대상 물건의 특성에 비추어 사회 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걸 보시면 되겠고, 542페이지에 참모평가는 고용기관 또는 고용주를 위한 평가다. 자, 여러분, 국민은행에 담보대출 받고 싶다. 그럼 국민은행 소속 감정평가사가 평가하는 거 있죠? 이게 바로 뭐다? 무슨 평가? 참모평가. 그 다음에 수시적 평가는 평가를 전업적으로 행하는 사람은 아니지만은 뭐 공업단지 조성이다. 이렇게 대규모 개발 사업에 있어서 우리가 고도의 특별한 우리가 지식이 필요한 경우에 전문가들이 일시적으로 모여서 행하는 평가를 수시적 평가라고 해요. 수시적 평가. 자, 독립평가인데, 자, 일본에서는 복합부동산인 경우에 적용합니다. 자, 토지와 건물이 결합된, 자, 토지와 건물이 결합된 복합 부동산의 경우, 자, 토지와 건물이 결합된 우리가 복합 부동산의 경우에 적용을 합니다. 자, 이때 복합 부동산의 경우에 적용하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독립평가가 있고, 그리고 부분 평가가 있어요. 자, 우선은 복합부동산이니까 이렇게 토지에 뭐가 있다? 건물이 있겠지. 자, 이렇게 토지에 건물이 있습니다. 이렇게 평가 대상 토지 상에 우리가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건물이 없다고 보는 거죠. 건물에 철거를 전제로 해서 건물이 없다고 보고 토지를 건물이 없는 상태에 뭘로? 나지 상태를 상정하여 평가하는 것을 독립평가죠. 그러니까 건물이 없는 상태, 철거를 전제로 했기 때문에 뭐에 속한다? 독립평가는 아까 여기서 설명한 뭐에 속해요? 조건부 평가에 속해요. 또 토지는 건물이 없기 때문에 건부 감가를 고려하지 않는다. 건부 감가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토지는 최유효 이용의 상태를 전제로 한 가격을 구합니다. 자, 부분 평가는 이 평가 대상 토지 상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 건물이 현재 이용되고 있는 상태 그대로 평가한다. 그러면 건물이 이용되고 있는 상태니까 무슨 상태로? 건부지 상태로 평가하기 때문에 토지상의 건물로 인해서 토지의 사용 수익을 제한을 받아요. 그래서 건부 감가를 고려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건물이 현재 이용되고 있는 상태 그대로 평가이기 때문에 이 부분 평가는 뭐에 속한다? 현황 평가에 속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일본의 경우. 자, 또 우리나라 감정 평가에 관한 규칙. 자, 우리나라 감정 평가에 관한 규칙 제7조가 있어요. 자, 제7조는 또 우리나라 감정 평가에 관한 규칙 제7조는 개별 물건 기준 원칙이다. 자, 개별 물건 기준 원칙 등이다. 자, 이때 이것은 또 26회 시험에 출제했었죠. 네 가지가 있어요. 1항, 2항, 3항, 상인데 1항은 감정 평가는 대상 물건마다 개별로 하여야 한다. 하여야 하는 반드시란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개별 물건 요 기준 원칙이 바로 1항이에요. 등이 있죠. 요 등이 붙은 건 뭐예요? 등은 2항, 3항, 4항이 있기 때문에 등이 간 거예요. 자, 그럼 2항은 뭐냐? 2항은 둘 이상입니다. 2항은 둘 이상의, 자, 둘 이상의 대상 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 물건 상호 간의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뗄래야 뗄수 없다.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일괄하여 감정 평가할 수 있다. 일괄 평가. 요두 개는 작년 27회 시험에 출제했어요. 일괄하여 감정 평가할 수 있다. 자, 3항은 구분 평가. 3항은 구분 평가인데 여기는 하나의 대상 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은 이를 구분하여 감정 평가할 수 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거든요. 자, 도로에 하나의 물건이니까 도로에 1 필지의 토지가 있어요. 그러면 앞에는 뭐죠? 도로의 전면 부분, 후면 부분에서 전면 부분은 상업용, 후면은 주거용으로 이용하면요. 도로에 접한 상업이 비싸요. 그러면 이 1필지 토지 전체를 상업용으로 평가하면 과대평가하고요. 이 전체를 주거용으로 평가하면 과소평가돼. 문제가 있어. 이때는 가치가 다르거든요. 이때는 하나의 물건이라도 가치가 다르면 아까 뭐죠? 구분하여 감정 평가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리고 사항은 부분 평가. 자, 부분 평가인데 자, 요것은 11회 시험, 19회 시험, 22회 시험에 출제죠. 자, 부분 평가는 여기입니다.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물건의 일부분에 대하여 감정평가하여야 할 특수한 목적이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부분평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평가를 할 때는 요걸로 해야 돼. 일체로. 부분평가할 때는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물건 전체를 기준한다. 자,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물건 전체를 기준해서 일부분을 평가합니다. 자, 이런 얘기죠. 이게 일필이 토지가 돼요. 일필이 토지에서 이 일부분이 도시 계획도로가 예정되어 있다. 요 일부분에 대해서 도시 계획도로가 예정되어 있다. 예정되어 있어서 이 부분을 뭐 한다? 우리는 수용을 할 때 보상평가하잖아요. 할 때는 이 전체를 기준.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이 물건 전체를 기준해서 이 일부분을 평가하는 것을 무슨 평가? 부분 평가. 근데 이 전체가 가격이 동일하다는 얘기예요. 동일한 가격 수준에서 일부분을 평가하는.
자, 그 내용을 우선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험 질문이 제일 많이 출제를 한다. 자, 한번 보시고 여러분 교재 548페이지로 오시면은 부동산 가치의 개념이 나오죠. 자, 부동산 가치는 부동산 소유에서 비롯되는 장래 이익을 현재의 가치로 환원한 값을 부동산 가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부동산 가치인데, 이 부동산은 뭐를 가지고 있어요? 부동산은. 자, 우리는 토지는 영속성을 가지고 있지만, 건물은 뭐를 가지고 있다? 내 구성이죠. 부동산의 유용성이 오랜 기간 지속되기 때문에, 부동산 학자들은 뭐를 중시한다? 가치 개념을 중시한다. 그래서 이 내구성으로 인해서 이 부동산 우리가 학자들의 견해가 있거든요. 이 부동산 학자들의 견해를 보게 되면은 우리는 가치와 가격이 서로 뭐라고? 다르다고 보는 견해다. 가치와 가격이 서로 다르다고 보는데 뭐를 중시해야 된다? 우리는 뭐를 중시? 가치 개념을 중시한다. 내구성으로 인해서. 자, 그래서 가치, 이 가치를 화폐를 매개체율에서 나타난 게 뭐다? 가격. 자, 그러면 이 가치는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주관적이면서 추상적인 개념인데, 이걸 화폐로 나타냈어요. 1제곱미터당 얼마? 1제곱미터당 얼마니까? 객관적. 누구에게 똑같죠? 객관적이면서 구체적으로 나타난 값이다. 가격은. 그래서 가격의 기초에는 가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부동산 가치가 상승하면은 뭐도 오른다. 가격의 기초에는 가격이 가치가 있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도 오르고 부동산 가치가 하락을 하면 부동산 가격도 하락합니다. 이렇게 가치와 가격은 같은 방향으로 변동해요. 자, 그런데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 자,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해서 화폐의 가치가 뭐 한다? 하락을 하지만은 실물 자산인 부동산 가격은 뭐 한다? 오르죠. 그러면 화폐 가치와 부동산 가격 이렇게 뭐 화폐 가치와 부동산 가격 그림에서 보듯이 뭐 반대 방향 역방향으로 변동하고 있다. 반대 방향 역방향으로 변동하고 있다. 자, 그래서 단기에는 가격이 가치로부터 괴리 벗어나요. 왜냐하면은 초과 공급이 있을 수 있거든요. 자, 여러분이 우리 수요 공급에서 배웠죠. 초과 공급은 뭐죠? 공급량이 수요량보다 많은 초과 공급 상태일 때는 가격이 가치, 공급자 간의 경쟁에서 가치 이하로 하락을 합니다. 자, 그런데 초과 수요가 발생한다는 것은 수요량이 공급량보다 많아요. 이때는 수요자 간의 경쟁에 의해서 우리는 가격이 가치 이상으로 상승을 해요. 그러다가 뭘로 가면은 장기로 가면은 가격이 이렇게 가치에 일치되게끔 조정이 이루어져. 그래서 가치는 가격의 장기적인 균형치, 균형값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죠. 자, 이 질문이 여러분이 우리가 19회 시험에 정답을 물었지. 19회 시험 정답은. 자, 요걸서 정답을 물었고. 자, 그리고 25회는 여기서 물었죠. 25회 시험은 여기서 가격과 가치인데 부동산 학자들은 뭐를 중시? 가치. 그래서 감정평가사는 가치 개념을 중시하고 공인중개사는 가격의 개념을 중시합니다. 개념상 차이가 있어요. 자, 여러분 교재 548페이지 보시면은 자, 개념상 차이가 있거든요. 우선 가격은 부동산 시장에서
부동산 거래가 성립됐을 때 교환의 대가로서 실제로 지불한 금액이 가격. 가치는 부동산 소유에서 비롯되는 장래 이익을 현재 가치화한 값을 말하죠. 그러면 가격은 과거 시점에서 부동산 거래가 성립되었을 때 가지는 과거의 값인 반면, 가치는 현재 시점에서 부동산 소유에서 비롯되는 장래 이익을 현재 가치화한 현재의 값. 자, 요 지문을 우리는 또 25회 시험에 출제했는데, 요걸 뭘로 출제했어요? 가격은 현재의 값, 가치는 미래의 값으로 출제했겠지. 25회 정답 지문. 자, 그리고 자, 지금 현재 시장에서 33평 아파트의 시장 가치가 7억 원이에요. 근데 이민을 가기 위해서 아파트를 급매물로 6억에 매각했다면은 매각 시점에서 아파트의 정상적인 시장 가치 7억 원이 1억 원, 저 6억 원으로 급격히 1억 하락한 것이라고는 볼수 없죠. 뭐 그래서 이 가격과 가치 사이는 뭐가 있다? 오차. 플러스 오차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오차인데 하여튼 오차가 존재합니다. 가격은 교환의 대가로서 실제로 지불한 시점에서의 가격은 단한 개. 자, 여러분 33평 아파트 7억 주고 샀다. 7억 가격 단한 개. 그런데 거기서 5억 융자 받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금융기관에서 담보 부동산을 평가한 가격 7억 주고 샀지만은 6억 5천일 수 있어. 담보가치. 또 국세청에서 세금을 부과해서 평가한 과세가치가 6억 2천만 원일 수 있어. 또 보험회사에서 보험금 산정으로서 평가한 가치가 5억 5천만 원일 수 있어. 보험가치. 그래서 가치는 보는 사람의 견해에 따라 7억 주고 샀지만 담보가치, 과세가치, 보상가치, 보험가치 등 여러 개 존재하죠. 가치의 무슨 개념? 다 원적 개념. 가치의 다원적 개념이 나타난다. 그래서 549페이지 보면 여러 가지 나오죠. 보험 가치는 보험회사에서 보험금 산정과 보상에 대한 기준으로 사용되는 가치고, 과세 가치는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 소득세, 재산세를 부과하는 데 사용되는 기준이 되는 가치가 돼요. 사용가치는 대상 부동산이 특정한 어떤 용도로 이용될 때 가질 수 있는 가치를 무슨 가치? 사용가치. 근데 시험 문제 요걸 많이 내거든요. 사용가치는 부동산 시장에서 부동산이 매각, 매도되었을 때 형성되는 교환가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 질문을 많이 냅니다. 상관없습니다. 사용가치는 교환가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미쳐. 자, 공익가치. 어떤 부동산의 최고, 최선의 이용, 최유효 이용이 사적인 목적의 경제적 이용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보존이나 보증과 같은 공적, 공공 목적의 비경제적 이용에 있을 때 어떻게 돼? 대상 부동산이 가지는 가치를 공익가치라고 해. 공익가치. 자, 투자 가치가 나오죠. 550페이지 보시면은. 자, 투자론에서 배웠죠. 투자 대상 부동산이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주관적 가치는 주관적 미추. 이게 투자 가치라면은 시장 가치는 뭐죠? 투자 대상 부동산이 시장에서 거래가 성립됐을 때 가지는 객관적 가치는 무슨 가치? 시장 가치. 투자 가치는 주관적 가치, 시장 가치는 객관적 가치. 그리고 장부 가치가 있죠. 자, 대상 부동산에 우리는 취득 가격에서 법적으로 허용되는 방법에 의한 감가상각분을 제외한 나머지 장부상에 남아 있는 잔존 가치를 우리는 장부 가치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교재 552페이지 보시면은 부동산 가치의 특징이 나오죠. 자, 토지의 특성으로 인해서 우리는 일반 상품과는 다른 부동산 우리가 가격 또는 가치의 특징이 나타나요. 부동산 가격의 특징 또는 부동산 가치의 특징이 나타납니다. 토지의 특성이 뭐가 있죠? 우선 대표적인 영속성이죠. 자, 영속성에 의해서 우리는 부동산 시장에서 거래가 성립됐을 때 교환의 대가로서 실제로 지불한 금액을 뭐라고 하죠? 우리는 좁은 의미, 협의에 우리는 부동산 가격 또는 가치라고 해. 자, 근데 이 영속적 기간이 분할할 수 있어. 기간. 영속적 기간을 분할할 수 있죠. 뭐, 1년. 기간. 분할의 가능성에서 사용, 수익의 대가로서 임대료를 지불합니다. 이때 가격은 원본으로서, 원본으로서의 가격이라면 이 원본에 대한 임대료는 과실의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가격과 임대료 사이에는 원본과 과실의 관계가 있고, 이 협의 가격과 임대료를 더해서 넓은 의미, 광의의 부동산 가격이라고 해요. 넓은 의미의 부동산 가격이다. 자, 또 부동성, 이 권리의 분할 가능성에 따라서 부동산 가격은 소유권, 기타 권리나 이익의 가격이다. 자, 하나의 동일 부동산 위에는 소유권뿐만 아니라 여러 권리나 이익이 존재할 수 있는데 각각의 권리나 이익마다 경제적 가치가 있는 한 개별적으로 가격이 형성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영속성에서 부동산 가격은 과거, 현재 및 장래에 걸친 장기적인 배려하에 형성되면서 부동산 가격은 항상 변화의 과정이 있다. 자, 또 위치가 고정됐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은 그 부동산이 속해 있는 지역적인 영향을 받는다. 지역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자, 그리고 개별성. 부동산 가격은 개별성으로 인해서 거래 당사자의 특수한 사정이나 개별적 동기가 개재되기 쉽기 때문에 사정 보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부동산 가격은 개별적으로 우리는 형성될 수밖에 없다. 자, 또 부동산 가격은 자, 부동산 가격은 부동산 시장에서 수요가 거의 없다. 전무하다고 할지라도 부동산 가격은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을 하지 않는다. 부동산 가격은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을 하지 않는다는 뭐를 가지고 있다? 하방 경직성. 하방 경직성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하방 경직성. 자, 부동산 가격의 기능을 보면은, 자, 여러분,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서 가격이 결정되면은 그 가격이 소비자와 생산자의 행동을 결정하는 지표로서의 역할을 또 해요. 예? 자, 그리고 두 번째로서는 또 가격이 결정되면은 부증성에서 토지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수요자에게 그 가격에 따라 자원이 배분되는 기능을 가져요. 자, 그리고 가격은 시장에서의 기회비용을
모두 올바르게 반영한 가격이 아니에요. 예? 뭐가? 감정평가사에서 평가한 가격이야말로 시장에서의 기회비용을 모두 올바르게 반영한 무슨 가격? 잠재 가격. 잠재 가격. 평가 가격이 잠재 가격으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잠재 가격이라는 용어 알아두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시장에서 부동산을 사고자 하는 수요와 공급이 만나요. 그럼 수요와 공급이 만나면 뭐가 결정돼? 가격이 결정되는데 이 가격이 다시 뭐와? 수요와 공급에 또 영향을 미치죠. 그러니까 수요 공급과 가격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이 관계를 우리는 가격의 이중성 또는 가치의 이중성인데 이 가격의 이중성은 부동산뿐만 아니라 시장에 존재하는 모든 상품은 다 뭐를 가지고 있다? 가격의 이중성을 가지고 있어요. 자, 우리나라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가 있어요. 자, 이 제5조를 보면은 뭐가 나오냐? 시장 가치 기준 원칙이에요. 자, 5조 시장 가치 기준 원칙. 자, 이건 또 26회 시험에 출제했죠. 그럼 5조 1항을 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대상 물건의 감정 평가액은 대상 물건의 감정 평가액은 뭐를 기준?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하는 겁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장 가치인데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하는데 시험에는 뭘로 출제하냐면 적정 가격,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은 적정 가격이거든요. 적정 가격이 아닙니다. 감정 평가에 관한 규칙은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합니다. 자, 이항 볼까요? 제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코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 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다. 뭐가 있어요? 우리는 아까 했지만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감정평가 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 감정평가의 목적이나 대상 물건의 특성에 비추어 사회 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세 가지 경우에는 시장 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다. 그 얘기죠. 자, 여러분, 요 1항 좀 주의해야 됩니다. 잘 나오고. 또, 여러분,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호에 보면은 시장 가치 개념이 나와. 요건 작년에 출제했어. 27회 시험에. 시장 가치 개념이 나와. 뭐죠? 거기 보니까 평가, 대상, 토지 등을 대상 물건이라고 해. 그래서 대상 물건이 통상적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그 대상 물건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에 자, 밑줄 그어야겠죠?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대상 물건의 가액을 시장 가치라고 한다. 580, 553페이지 중간에 나오죠? 그 개념이 여러분 27회 시험에 출제를 했습니다. 자, 밑줄은 아까 뭐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 물건의 가액 밑줄. 부동산 가치에 부동산 가치의 형성 요인이 부동산 가치의 발생 요인에 이렇게 영향을 주고 이게 부동산 가치에 이렇게 영향을 주겠죠. 자, 부동산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가치의 발생 요인.
인데 이 가치의 발생 요인에는 우리가 경제적 측면에서 요인이 있죠. 우선 경제적 측면에서 나타나는 요인이 있고 법적인 측면에서 나타나는 요인이 있어요. 자, 이 경제적 측면에서는 뭐에서 우리는 부동산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치에 영향을 준다. 그럼 수요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수요는 유용성 또는 효용 또 유효 수요가 있어요. 공급은 상대적 희소성이 있어요. 자, 유용성은 요거 있죠. 부동산에 관한 욕구를 만족시키는 정도입니다. 자, 여러분, 부동산에 관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정도를 유용성, 효용이라고 한대. 그럼 유용성을 우리가 측정하는 이 기준이 있거든요. 이 주거용 부동산, 이 상업용 부동산, 공업용 부동산에 있어서 주택을 소유하여 생활함으로써 느끼는 이 만족도를 우리는 쾌적성. 부동산을 이용함으로써 얻어지는 경제적 이익과 관련한 수익성, 또 생산 활동에 제공돼서 얻어지는 타당성 분석하는 생산성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유효 수요는 부동산을 구매할 의사, 살 의사가 욕구인데, 살 의사도 있지만 뭐도 가지고 있다? 지불 능력도 가지고 있지. 지불 능력, 구매력도 있죠. 요거 두 개가 다 있죠. 유효 수요는 살 의사와 지불 능력 둘다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자, 상대적 희소성. 자, 희소성은 공급이거든요. 뭐에서 나타난다? 희소성은 여러분이 토지의 특성에서 배웠죠. 부증성. 이 자연적 특성이죠. 토지 소유에 있어서 토지를 소유하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은 무한한데 그 무한한 욕망을 충족시켜줄 토지 자원은 한정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상대적이 붙으면 또 뭐가 붙는다? 용도의 다양성. 인문적 특성이죠. 자, 용도의 다양성의 특성에 따라 토지 이용에서의 용도의 전환을 통해서 택지 조성에서 공급은 가능한데 그 공급이 수요에 비해서 부족해. 그래서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양적, 질적으로 부족한 상태를 상대적 희소성인데, 이 상대적 희소성은 시간의 경과함에 따라 계속, 어떻게 돼요? 가중될 수밖에 없다. 자, 법적 기준으로서는 이전성. 자, 알프레드 링이죠. 자, 알프레드 이 링이라는 교수는 이전성도 법적 요인으로서 가치의 발생 요인에 포함시키기도 해요. 이전성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에 대한 통제의 정도가 한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완전히 이전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개념. 자, 그러면 부동산 가치의 발생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이나 힘을 형성 요인인데, 이 형성 요인은 시간의 경과함에 따라 끊임없이 변동한다. 시간의 경과함에 따라 끊임없이 변동한다는 유동성의 특성을 가지고 있고, 또 가치 형성 요인은 어떻게 돼요? 부동산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가치의 형성 요인은 상호 유기적인 관련하에 가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연관성의 특성. 가치 형성 요인은 유동성의 특성, 연관성의 특성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일반 경제 사회의 여러 가지 요인이 부동산의 상태 및 가치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 요인이 있겠죠. 여기에는 뭐 인구라든지 가족 구성 이런 사회적인 여러 가지 요인이 있죠.
도시 형상이라든지 공공시설의 정비 상태 이런 거, 뭐 여러분이 세금이라든지 고용, 임금, 뭐 산업 구조 이런 것은 경제적 측면에서 요인이고, 세금과 관련된 제도, 규제, 계획, 뭐 통제 이런 것은 행정적 요인이죠. 자, 이 일반 요인이 지역에 국한되면서 지역의 부동산 상태 및 가치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지역 요인. 자, 그리고 또 뭐가 있다? 개별 요인이 있겠죠. 토지나 건물의 개별적인 상태가 부동산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개별 요인. 요세 가지를 가치의 3대 요인. 일반 요인, 지역 요인, 경제, 개별 요인을 우리는 가치의 3대 요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564페이지 보시면은 이렇게 오죠. 이 가치가 다시 가치의 형성 요인에 영향을 미치고, 형성 요인은 발생 요인을 거쳐서 가치에 또 영향을 미쳐요. 이걸 계속 반복되는 걸 뭐라고 해요?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을 피드백 원리라고 해요. 피드백 원리. 그래서 피드백 원리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우리는 부동산 가치에 여러 가지 원칙이 성립을 해요. 그럼 부동산 가치에 여러 가지 원칙이 성립한대. 그럼 부동산 가치의 제원칙이라는 것은 부동산 가치가 어떻게 형성되고 유지되고 있는가에 관한 법칙성입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가치의 여러 가지 원칙은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서로 관련을 맺으면서 부동산 평가 활동을 함에 있어서 중요한 지침으로 삼으려는 기준이 가치의 제원칙. 이제 여러분은 13가지 원칙을 배우는데, 원래 이 13가지 원칙에서 출제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13가지 원칙 원래 출제 예상되는 부분인데, 그 내용은 잠시 쉬고 시작하겠습니다.